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영의 공무원 소원 방송국 159화 2022년 군무원 9급 일반행정 3과목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직후에 항상 이렇게 총평 방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공무원 시험 직후 바로 하지 않았고 일주일 정도 봤습니다. 좀 시험지가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이렇게까지 출제를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참고를 했고 조금 1배수 컷 아니면은 뭐 합격 예측 서비스도 좀 며칠 지켜보느라고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진행합니다.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군무원 시험지가 좀 이상해요. 원래 좀 이상하기도 한데 공개된 지 3년 차여서 좀 안정화가 됐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상 순서 군무원 9급 과목별로 받아야 될 점수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이건 시험 직후에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9급도 바로바로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난리는 난리야. 행정학이 폭탄이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6월 지방직 9급 끝나고 국어가 폭탄이었다 그랬고요. 국가직 9급 끝나고는 행정법이 폭탄이었습니다. 이래 전공과목 체제로 돌입하면서 전공과목이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공통과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전공과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난리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6월 달에. 그리고 다음 시험에는 뭐 행정학이 될지 영어가 될지 모른다. 한국사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출제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국어나 영어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뭐 행정학일지 뭘지 모른다 했는데 군무원 시험에서는 행정학이었습니다. 바로 4주 뒤에 시험이었죠. 지방직 끝나고. 행정학이 폭탄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과목별로 25문제 점검. 하나하나 보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세 과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군무원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행정 세 과목 받아야 될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군무원 9급 시험 직후에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기간은 260점, 좀 낮은 기간은 248점, 요 정도 받아야 된다. 과목별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결과는 국방부가 252, 그다음 나머지는 244에서 248이었습니다. 제가 국어를 약간 과대평가해서 요거 한 84점 정도 받았어도 충분했습니다. 이것도 84나 좀 낮은 기간 80점 정도. 그 정도였고, 올해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높은 기간은 80에 68에 88. 그 다음에 낮은 기간은 한 문제씩 빼서 총 합은 236. 낮은 기간은 224. 요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학이 68이에요. 국어도 80이에요. 요 정도 받았다고, 아, 너무 많이 틀렸다. 내가 지방직 때는 95점 받았는데, 행정학 90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시험지가 아주 이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행정법은 무난하게 잘 냈습니다. 이게 보통 난이도로 잘 냈어요. 그 다음 통계 한번 보실게요. 제가 군무원 시험 직전에 요거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많이 줄었습니다. 9급이 작년에 150명이었는데 국방부는 거의 100명 가까이 줄었고요. 육군도 200명 넘게 줄었어요. 작년에 481명. 올해 196명. 해군도 줄었고, 해병대는 10명 늘었네요. 공군도 15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요 정도 선이었는데, 거의 뭐 2배 이상, 3배까지도 경쟁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볼땐 이것 때문에 이번 시험 이렇게 어렵게 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행정학이 진짜 68이면 붙을까? 국어 80점 맞았는데, 낮은 기간은 76점 맞았는데, 그리고 행정학 64점 맞아도 붙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서 제가 볼 때는 군무원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지엽적으로 내자. 전공 서적에서도 파자. 여태까지 기출에 안 나왔던 거 위주로도 좀 많이 내보자. 그게 행정학은 정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인사혁신처처럼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문제처럼 이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어렵게 내더라도 세련되게 어렵게 못 내고 그냥 지역적인 구석진대 전공서적 두꺼운 데서 발췌해서 그냥 내는 그런 식으로. 근데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경쟁률이 높으니까 여기에서 사람들 걸러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출제 기조가 이번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선발 인원이 줄어서 경쟁률이 높아졌죠.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과목별로 한번 같이 시험지 보도록 할게요. 군무원 9급입니다. 국어부터 보면요.
문법이 많이 나오죠. 문법, 뭐 어문교정, 한자, 한자성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한두 문제 정도 평소보다 줄었고 비문학이 늘긴 했어요. 그래도 구석구석 잘 나왔습니다. 문법 공부 소홀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방직 문제 보고 띄어쓰기 안 해도 되겠는데 바로 띄어쓰기 나왔고요. 뭐 파생 단어, 그다음에 한자성어 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자도 제가 군무원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 한자 외우라고 했는데 요것도 맞출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주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작년 군무원 9급 국어에서 한자는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공부했으면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띄어쓰기가 두 문제 나왔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비문학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 빨간색 별표 치신 거 보이세요? 요게 틀려도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문학 뭐 열심히 매일마다 풀고 독해법 적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시험장에서 이런 글 나오면요 아마 한 번에 답이 안 골라졌을 겁니다. 아무리 연습을 하더라도. 그럼 두 번째 좀더 빠르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비문학은 틀리라고 낸 거고요. 이번에 8번이랑 10번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9번도 요 해바라기인데 제가 볼 때는 3번이랑 4번 중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1, 2번은 지었어도 학생 입장에서 이런 낯선 시가 나왔고 여기서 분석이 된다고 해도 3번이랑 4번은 굉장히 보기가 매력적으로 비슷한 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8, 9, 10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무난했습니다. 여기는 뭐 딱히 17번 조금 어려우셨다는 분인데 요 정의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다. 여기가 정의고 뭐 찾았을 수 있어요. 근데 유추가 너무 답이었습니다. 유추가 여기 없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순서 나열하는 거, 그다음에 뭐 표준어 또 이런 거 나오죠. 원래 군무원에서 수사법도 무난했고, 그다음에 사회시옷, 네, 사회시옷도 나왔어요. 이렇게 구석구석 다 나옵니다 문법. 그다음에 한자어와 고유어, 요거 세모, 예, 요거 정도 세모 하겠습니다. 가했돈, 고자질, 관자놀이, 여기 근데 아수라장이 답인데. 요거는 세모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에서 요거 24번. 요거 세모. 요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 무난했고요. 24번이랑 아까 13번. 그 다음에 요거 3개. 그 다음에 한자까지 해서 80점. 높은 기관 합격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급으로 나오면요. 어려운 거 이렇게 있으니까 8번, 10번 이런 거 읽다가 막히면은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두 번째도 안 풀리면은. 그다음에 행정학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가장 이상했던 출제 자체가 참 어이가 없었던 행정학. 근데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냥 어렵게 내보자 해서 아주 행정학 전공 서적에서 낸 티가 많이 납니다. 새행정학 뭐 3.0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냈는데 1번, 2번, 5번 이런 거 빨간색 별표된 거는 틀려도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9번 같이 이렇게 파란색 별표는 제가 세모 정도 난이도 중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저는 요거가 이게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뭐 투명성이 답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절차성도 맞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거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니야?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건뭐 나온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 생뚱맞게 냈고 15번 어려우셨다는 분이 있는데 요게 20년 국회직 8급 문제였어요. 국회 8급. 그 다음에 요거는 로즈라고 하는데 로데스라고 나왔죠. 예, 이것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이것도 나왔던 거긴 합니다. 기출에서. 그래서 1번, 3번, 4번이 뭐 1번은 자주 나왔던 보기고요. 3번, 4번이 뭐 한두 번좀 자주 안 나오는 거여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뭔지 몰라서 여러분들 당황했을 거죠? 근데 1, 3, 4 지우면 2번 찍을 수 있어서 이거는 제가 빨간색 별표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난이도 상은 아니었어요. 17번 같은 게 상이었고, 16번 어려웠을 거고요. 20번, 요런 게 상이죠. 요런 거는 시험장에서 보면은 당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 뭐 7급 시험에서도 한두 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군무원 9급에 이렇게 빨간색 별표가 엄청 많은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요 켈리의 귀인 이론 요것도 사실 상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20년 군무원 7급에 나왔던 거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군무원 기출은 풀어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셨던 분들은 깊이 못 봤더라도 흘려서 한번 보셨던 분들은 요거 어떻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건 파란색 별표 난이도 중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법이 제일 멀쩡했어요. 예, 요게 제일 멀쩡했고
앞장은 뭐 크게 지장이 없었고, 14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14번, 요거. 그 다음에 17번,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는데, 사실관계 동일성을 긍정한 사례. 요게 이제 좀안 나온, 처음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죠. 이거 2번만 빈출됐던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2번이 답이었으면 모르겠는데, 2번이 답이 아니었고, 1, 3, 4 중에 골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상이 맞아요, 17번도.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4번이 좀 어려운 지문인데, 1, 3, 4, 1, 2, 3번이 다알수 있는 거여서, 4번을 찍으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도, 요게 상짜리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나머지 보기를 알면은 좀 제낄 수 있는 것들이, 예, 이렇게 있어서, 요것도, 뭐, 이거 맞고, 맞고. 이것도 맞는 거여서 2번 다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번도. 요런 식으로 행정법은요, 세 개를 알고 한 개를 모르는데 그 모르는 한 개가 답인 문제들도 많이 내요.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조금 난도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군무원은 몇 개가 있었죠. 몇 개가 있었지만 뭐좀 몰랐어도 내가 처음 보는 판례나 처음 보는 지문이었어도 좀 걸러낼 수 있다. 그래서 소거하면서 풀수 있다. 요런 것들이 좀 있어서 행정법은 88점 받을 수 있었고요. 92점도 받은 사람 꽤 많을 겁니다. 걸르는 거 잘했으면. 그 다음에 낮은 기간은 뭐 84점. 요 정도여도 충분히 멀쩡하게 냈다. 행정법 이 정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걸러내는 연습을 잘하자. 요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군무원 대비는 어떻게 되냐? 요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국어 행정화 행정법 제가 153화 영상에서 152화 영상에서 각 과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콘텐츠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군무원 기출이라든가 너무 예전 거에서 지엽적인 것 같다. 그런 거는 아까 켈리의 이론처럼 가볍게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거고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건데 20년 군무원 7급 그대로 이번에 22년 군무원 9급에 나왔죠. 15제도랑 켈리.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잘못 봤던 거. 군무원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좀 군무원 기출도 대비를 하고 아까처럼 뭐 락항 지문이라든가 어려운 행정학 전자정보 여기서 어려운 거 지엽적인 거 내면은 별표 치고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커트라인이 이렇게 80점 국어 뭐 행정학 68점 그다음에 행정법 88점 이렇게 맞아도 붙을 수 있게 예, 우리의 합격선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군무원 보신 분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이런 건안 나오고 참안 공부한 데에서 공부 안한 곳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것도 틀리고 내가 공부한 곳에서도 실수로 두세 개 틀려서 뭐 52점 나오게 하냐 행정학이 56점밖에 안 나오게 하냐 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최대한 공부하실 때 내가 봤던 부분, 자주 나왔던 부분을 계속 반복 숙지를 해주시고 저렇게 이상한 문제들은 틀려도 괜찮다. 합격하는 데 지장 없다.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군무원 동영모의고사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 괜찮으신 분들은 그간 고생하셨고 군무원 7월까지 공부하시는데 고생 많았을 텐데 좀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도 참고를 해보시고 내년에 군무원 준비할 때 어떻게 될지 저에게 도움 요청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영상 좋았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